자, 안녕하세요. 티피안의 이동근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사건들이 이제 흔히 이제 반복적으로 범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도 유독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 패턴의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길거리에서 만지고 도망가는 이런 형태의 이 사건인데요. 소위 이제 만튀라고 하죠. 만지고 튀기의 줄임말로 비속어입니다. 그 표현 그대로 특히 이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과거 몇년 전에 중고등학생들 상에서 어떤 붐이 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집구조 놀이나 유행처럼 이렇게 만티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만티에 그 적용이 될수 있는 정확히 죄명은 뭘까요? 이 만티는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이니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만티 사건, 길거리 성추행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성이 조금 더 높죠.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 만티가 유독 길거리에서 지나간 여성행위를 대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대부분의 가해 남성들은 모자를 쓴다거나 마스크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어두운 심야 시간에 신원이 노출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간 여성들을 따라다닌다거나 물색을 하면서 천천히 마주오는 뭐 여성들을 상대로 갑자기 확 이렇게 추행을 하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도주를 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아무런 대응을 못한 채 이제 소리를 지르 거나 놀래기만 할 뿐이고 가해자가 이제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길거리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제 그좀 주목을 할 부분인데, 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좀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겠지만은 추행 상황이 일단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는 자기가 많이 다니는, 피해자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귀갓길이라든지, 늦은 시간, 등굣길이라든지, 하굣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이 길을 지나갈 때또 이런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향후 피해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즉각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사건 당일, 대부분 사건 당일에 112에 신고를 하는 식으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죠. 가해 남성들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대략적인 체격이라든지 나이대, 옷차림, 도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 진술에 이제 포함시키죠. 그러면은 경찰들은 사건 발생 장소 탐문을 해가지고요, 도주 방향으로 지목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하고 가능한 도주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방범용 CCTV라든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이런 것도 뒤집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상가의 사설 CCTV 같은 것도 샅샅이 분석을 또 하고, 혹시나 도주 경로상에서 가게를 들르진 않았는지, 또 편의점이나 이런 걸 간건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또뭐 지하철을 탔거나 버스를 탔다고 확인이 되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해 남성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하기 때문에 또 쉽게 찾는 것 같아요. 시간 문제란 얘기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해 여성의 뭐옷 위로 보통 이제 추행을 하고 도망가니까 그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가해자의 DNA를 이런 데 묻은 데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국은 걸린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유형, 길거리에서 만지고 도망가는 이런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들 네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사건 수행했던 제가 모두 변호를 해드렸던 그런 사건들인데, 이 사건 초범이었습니다. 초범이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표 한번 보시죠. 자, A, B, C, D 총네 가지 사건은 모두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죠. 피해자 수가 한 명에서 네 명으로 다 다르죠. 일부는 합의가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별로 합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건 아니었죠. 대체로 잘 마무리가 됐던 종결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 수는 곧바로 이제 범행 횟수로 이제 연결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수준이 조금 이제 높아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B 같은 경우 가장 좋게 끝난 케이스였죠. 일찍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랑 합의도 하고 양형 자료도 제출을 해서 무난히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거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입니다.
겁니다. 교육을 듣는 건데요. 그걸 받을 조건으로 기소유를 한 거죠. A 같은 경우는 언뜻 봐서는 A하고 B하고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합의를 했으면 또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죠. 그 차이는 B보다는 사건 당시 유형의 행사의 정도가 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라도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기소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CD 사건 보시면요. CD는 벌금 2천, D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둘 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죠. C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성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상당히 많이 제출을 했고 끝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2명하고는 또 합의가 안 됐었어요. 피해 범죄가 또 4건이고 피해자가 4명이니까 4건. 그래서 이제 징역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것이 심신미약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또 인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감경을 집행유예로 감경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성범죄에서는 아시다시피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어서 감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아 이건 심신미약을 주장을 해야겠다라는 때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잘해서 정신감정까지 이제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심신미약 사유가 음주는 아니었어요. 음주는 감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사건들 초범인 경우였으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합의라든지 아형 자료를 좀 풍부히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선처를 받게 되면은 무난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준비를 잘 하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이 ABCD 사건 중에 같은 사람이 다시 길거리에서 만지고 튀는 방법으로 재범을 해서 강제추행 사건에 또 연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또 했습니다. ABCD 중에서 AB가 그런 경우인데요. 저한테 또 연락이 오신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판결 이후 1년 만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또 이제 사건의 연루가 되었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A, B 모두 스스로 행한 과거 첫 번째 범행 내용하고 똑같이 재차 범행했다는 겁니다. B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는 정가는 아닌데 동종전력으로 봐서 양형에 있어서는 실무에서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B 사건 모두 공교롭게 패자가 여러 명이었고 그중 한 명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이 공통적이죠. 역시 같은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저요. 그런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구속 여부인데요. 사전 구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서 법정 구속되는 거 말고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장 실질심사요. A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가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영장 청구가 되어서 영장이 발부가 됐죠. A하고 B 차이 뭐였을까요? 똑같이 재범인데 A하고 B가 범행 이후 도주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A 같은 경우에 사건 당일에 같은 날 두 명의 피해자한테 범행을 한 거고요. B 같은 경우 경우에는 각각 다른 일시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들한테 각각 범행을 한 거였어요. A는 사건 당일 또 체포가 또 금방 됐습니다. 또 바로 조사를 받았고 B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경찰 추적을 시작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 모르잖아요. 추적을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그 상태에서 또 범행을 하고 또 범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 생겼던 사건으로 추적이 되어가지고 추성 요구를 받았고 조사를 갔는데 조사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거 말고 또 없냐 이렇게 하니까 아 없다 이거만 이게 다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연이어 터진 거죠. 이제 특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겁니다. B의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뭐 이런 거 있어요. 일찌감치 체포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A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때도 경험이 있으니까 또 순순히 또 인정을 하고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연한 사정이라든지 범행 내용하고 대응 방식이 결과적으로 사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A, B 같은 경우 재범이니까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을 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결과 보시면은 집행유예 받았죠. B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모두 동종전력이 있는 사건이고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점 공통점이 있고 또 재범인데 피해자하고는 일부하고는 또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또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했던 그런 류의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도 처벌 수준이 꽤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A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왜 똑같은 방식으로 재범을 했는지에 관해서 적절한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개인적인 가정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장기간 호소를 해왔고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범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의 의견을 좀 개진을 좀 했었습니다. 적절하게 변소를 했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는 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해서 여러 가지 자료화된 형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작이 많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또 3명으로 1명이 더 많죠, A보다는. 그리고 또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이게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형의 행사의 정도가 A 사건 재범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행 경위라든지 또 재범을 하게 된 동기로 지목할 만한 본인 개인사라든지 주변의 어떤 적절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은 설명할 뭐 어떤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게 A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찌감치 사전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이제 스스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려웠고 또 결국 A에 비해서 제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B의 재범 사건은 법률상 공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3년 4월 이 사이였어요. 그 사이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판사님이 최대한 감경을 해줘도 징역 6월까지였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년형으로 조금 이제 낮죠. 그 범위 내에서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 요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낮게 나왔던 거죠. 감경을 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아까랑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잖아요. 초범인 경우, 재범인 경우. 이 재범이었을 때 재범 사유라든지 동기를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합의뿐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한다면은 또 역시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규청 초범, 재범 알아봤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했죠. 3범까지 나아간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3범, 세 번째로 길거리 강제추행 또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표 한번 보시죠. A, B 중에서 세 번 범행을 또 저지르는 경우는 A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받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사건에 또 연루가 된 건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만지고 튀는 이런 유의 사건은요. 우선은 기소유예 처분은 가능성이 없다, 제로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재판부로부터 이제 선고유예를 받는다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처음부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범행을 해가지고 아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에 그 직전에 유예되었던 징역 6개월의 형이 그대로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법 63조에서 말하는 집행유예 실효라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범행으로 인해 처벌 수준이 정해지면 플러스 6개월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구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A는 지난번 사건들과 다르게 범행 발각된 이후에 아까 A는 영장심사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범행 때는. 이 세 번째 때는 이제 구속영장 심사 바로 받았고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변호인이 막을 수 없는 그런 구속 사건도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하다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세 번째 범행 으로 만약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 않냐 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징역형이 부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이 부분이. 근데 사실상 세 번째 범행으로 똑같은 유예 사건으로 또 연루가 됐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을 하지 않고 또 재차 범행을 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형 선고가 된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 실효가 또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량을 세 번째 사건에 관해서 받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처음부터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는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세 번째 범행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합의를 하는 것 이외에 또 이제 자수를 한다거나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어떤 특별한 양형인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처벌 감경 요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세 번째 범행이라면 한마디로 노답입니다. 선처를 받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길거리 성추행 만지고 도망가는 만티 사건들 초범부터 재범 3범까지 쭉 한번 경과를 좀 받고 처벌 수준이 착착착 대폭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보죠. 초범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수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 이제 그리고 합의 여부는 굉장히 유리한 양형 사유이니까 처음부터 합의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했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1심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 이제 선고가 된 경우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도 가능하다. 근데 다만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가면서 주장을 해야겠죠. 성범죄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받을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낮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만약 가능하다면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만약에 재범을 했다. 길거리 성추행 또 재범을 했다. 그러면 일단 사전 구속 가능성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초범보다는 굉장히 높죠. 구속 여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고 실제 징역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복된 범행의 이유라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발 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설명을 할수 있어야 선처나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유리한 양행 자료를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도 있다. 왜냐면 사전 구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에도 역시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피해자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범인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된다. 이 재범 사유라든지 동기를 잘 설명을 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면 이 재범인 경우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세 번째로 범행에 연루가 됐다. 그렇다면 일단 구속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친인들한테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속이 될수 있다. 그리고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은 최종적으로 법정형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미리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다 포기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인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비슷한 패턴으로 추행을 해온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된다면 그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가 불가능하죠. 반성 문제 처리하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미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또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한테 가족들한테 나중에 추후 제출을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3범의 경우에 또 역시 합의 중요하죠.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죠. 합의에 또 이제 좀 목숨을 거셔야겠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 통해서 피해자 변호사님 통해서 이렇게 합의 부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범행 부인 가능성이 있다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또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 검토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수를 한다거나 만약에 이게 사건이 적발되고 바로 이제 입건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자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이제 특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뭐 결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다음에 심신미약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 심신미약 같은 특별 양형인자 찾아서 또 적극 어필해서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를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세 번째까지 오게 되면 이 선처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처음부터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형량을 감형받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 번째까지 왔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선일 뿐인 거죠.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지고 도망가는 패턴의 강제추행 사건들은 카메라 사건들처럼 범행이 반복이 되는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어떤 그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또 어떤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뭐 충동 조절 장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사건의 초범이었다, 또 재범으로 다행히 선처를 받은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의식을 통해서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범행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그걸 알아주고 예방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몫인 거죠. 초범, 재범, 삼범. 반복될수록 처벌 수준은 늘어나기 마련이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티변의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